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팬데믹과 물가 급등으로 이 직장 근무 형태에 큰 변화가 올리고 있다. 이거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물론 그 대면 서비스, 직접 그 판매하는 서비스 직종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네. 사무직을 그 기준으로 볼 때 직장 근무 환경이 형태가 아주 급속히 변하고 있다는 게 미 주요 언론들의 연속된 보도입니다. 아,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 CBS 뉴스까지 아주 크게 변한 그런 근무 형태, 근무 직장 근무 환경을 그 잇따라 보도를 했는데요. 네. 요약을 하면은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가솔린차와 가솔린과 그 전기차를 혼합한 것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재택근무와 출근 근무를 혼합해서 근무시키는 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출근, 그런 그 근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라고 볼 때 출근이 더 적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사무직일 경우에는 출근일이 오히려 하루 이틀밖에는 안 되고 주 5일 가운데 이 재택근무가 더 많은 그런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나흘은 이제 주 5일 중에서 사나흘은 재택근무를 하고 하루 이틀만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협업시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조금 협업을 할 때에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날짜를 하루 이틀만 출근시켜서 이렇게 그 근무시키는 그런 회사들이 사무직을 중심으로 많이 널리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주 4일제 근무도 서서히 그 늘고 있다. 네. 뭐 사실은 그 주 4일제, 주 5일제가 주 4일제로 명확하게 이제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재택근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상 뭐 주 4일제로 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 4일제 말고 이제 주 이 하이브리드 근무 중에서도 그러면은 언제 출근할 것인지 희망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텅 빈 사무실이 눈에 너무 많이 띈다라고 이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싱크탱크에서 이를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네. 해봤더니 그 요일별로 금요일 날에 출근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30%는 사무실이 채워지는데 나머지는 텅 비어서 금요일 날은 역시 일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뭐 재택근무를 하든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주일을 마감하든 아니면 아예 이 주 4일제를 하든 이렇게 그 금요일 날은 텅 빈 사무실이 되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금요일이 30% 출근율로 가장 많이 비었고요. 월요일에 41% 출근율로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역시 월요병을 피하려는 그런 근로자들이 이제 많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일찍이 그 위켄드를 즐기기 위해서 금요일 날은 재택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주 4일제로 목요일에 끝내는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비율이 46%밖에는 안 됐고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역시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그래도 아직은 절반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50%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그만큼 많은 그 사무직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사무직은 이제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널리 재정 활동을 비롯해서 이 금융 보험이나 뭐 이 융자 그런 이 부동산 이런 직종까지 모조리 되는데요. 물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사무직일수록 이렇게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역시 그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출근을 다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까지 출근을 이제 또 시키겠다라고 발표까지 했다가 또 악화가 되니까 또 그것을 연기를 계속해왔었는데요. 지금 아예 형태를 바꿔서 이제는 출근을 거의 시키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다가 협업에 필요했을 때만 나오는 그런 하이브리드로 대부분 바꿨다라는 게 급변한 그런 그 근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실직이 좀 그 일부 회사에서를 보면요. 아, 이렇게 그 아직은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 또 물가 급등이 겹쳐서 출근, 출퇴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름값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보육비도 많이 들다 보니까 아, 출근하라 그러면 아예 그냥 회사를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430만 명, 450만 명 이직자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경우이니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이제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 뒤바뀌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일 주 5일 동안 출근하는 회사들은 사무직일수록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재택과 출근을 겹친 하이브리드 형태로 바꿨는데도 그중에서도 뭐 출근한 일은 하루 이틀에 그치고 있다. 또 요일별로도 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점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택근무를 계속 허용하는 대신에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노사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자고 이심점심으로 이제 그런 거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말씀드린 근로자만 이익이 되는데 고용주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고용주가 그 기꺼이 또 허용하겠습니까? 재택근무. 네. 그럼 아주 집에 가서 영원히 쉬어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서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달리 말해서 종업원들,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할수록 출퇴근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또 유가 급등 속에서 비용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아, 자녀 보육, 자녀들이 있을 때 뭐 옆에서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보육하는 거는 상당히 비용도 좀 절약할 수도 있고 또더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종업원들도 구태여 지금 물가 급등 때문에 임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터였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 필요까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아 임금 인상만 요구했다가는 자기 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 회사로서는 그냥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서로가 좋게 좋은 거로는 아 나도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재택근무만 허용해주면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겠다. 심지어는 이거 근로자들 때문에 이거 미리 미 언론들도 강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임금 동결까지도 감수하겠다. 심지어는 임금 삭감도 뭐 감내하겠다. 이런 말도 하는 그런 회사 직원들도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도 지금 너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일례로 그 미국 경제에서는 매년 2-3%씩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가 지금 9.1%까지 1년 전에 비하면은 뛰어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요, 6-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이 상당히 그 애를 지금 부심을 하고 있었대는데요. 이 뭐 6-7%나 올려줬다가는, 그걸 견딜만한 그런 방법은 결국은 물건값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업원 고용비용 늘어나면은 그거를 본인 고용주만 그 부담을 했다가는 그냥 사업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값을 올리면 또 물건은 또 안 팔릴 것이고요. 그 물건값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고 결국은 종업원들도 피해를 보는 이런 악순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들도 아, 그러면은 재택근무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좀 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높이는 그런 작업만 출근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은 좀 자제시키는 그런데 이제 합의를 해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임금 인상을 좀 자제를 하고 있다는데요. 네. 하나의 통계로 보면은 그 임금 인상률이 5.4%였었는데 4.9%로 한 달 사이에 그 물론 전년에 비한 것입니다만은 줄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낮아졌대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좀 자제되고 있다. 이런 그 통계까지 지금 나온 것으로 볼 때 많은 근로자들, 많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늘려준다면은 임금 인상 요구를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아마 노사 간 합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장근무 형태의 급변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런 제 얘기도 있던데 어떤 영향입니까? 네, 아무래도 임금 인상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해 평균 평년에는 이제 2~3%씩 매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물가 급등 때문에 6~7%까지 더 요구를 해서 그렇게 올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물건값 인상으로밖에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은 물건값, 서비스값 올라가면 뭐 당연히 물가 인상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그 애를 먹어왔는데요. NBER이라는 그 경제 분석 기관에서 한번 보고서를 해보니까 올해 2022년과 2023년 한 해에 평균 임금 인상이 한 3.4%씩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6~7%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자제가 된다는 얘기가 됐는데요. 3.4%씩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요. 소비자 물가, 지금 9.1%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매년 1.1포인트씩 추가가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올라도 임금 인상만으로도 1.1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물가가 그만큼 뛴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연준이 지금 기준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인 PC 물가도 요거의 절반인 0.5포인트씩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PC 물가가 지금 6.3%거든요. 그런데 올해 7차례 걸쳐서 3.5~4%까지 금리를 파격적으로 지금 올려도 올 연말에는 PC 물가가 5.2%, 즉 1%포인트 낮추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4% 가까이 올려서 10개월 동안 올렸는데도 이 물가는 1포인트밖에는 못 낮추는 것이거든요. 하루아침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0.5포인트가 플러스가 되니까 적어도 반년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물론 그 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 양쪽이 다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문제거든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나 경제학자들도 함부로 이렇게 건들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러한 그 근무 형태 급변으로 하나의 그 돌파구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임금 인상이 좀 자제되면은 물가 악화, 물가 급등의 악화에도 그것을 해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그 희망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물가를 잡는데 더 오래 걸리고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악재 중에 또 이 임금 인상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나마 이것이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자제하는 바람에 좀 물가 잡기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NBER 보고서거든요. NBER은 미국의 불경기가 네. 언제 시작되고 네. 언제 끝났는지를 판정하는 민간 경제 분석 기관입니다만은 100년 넘은 건 유력한 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그 희망적인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내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